아산 마하위하라 사원이 스리랑카 3대 종파 가운데 하나인 라마니아파 종정 마쿨레 위말라 스님을 초청해 남방불교 계단인 시마 설치 인가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들어서는 남방불교 계단 시마는 내년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임승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산 마하위하라 사원이 지난 9일 남방불교 계단 시마 설치를 위한 인가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대법회를 위해 스리랑카에서 방문한 15명의 스님을 대표해 라마냐파 종정 마쿨레 위말라 스님은 대한민국과 스리랑카의 불교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이어 마하위하라 사원의 발전과 계단 건립 불사 노고를 치하하고 법회 참석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마하위하라 사원은 계단 인가 의식에 앞서 한국 불자들과 함께 소개법회를 봉행하고 부처님의 법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스리랑카어로 계를 받은 불자들은 부처님의 정법을 받들고 정진에 매진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원어로 이름을 받게 돼가지고 불자로서 굉장히 영광스럽고 또 진지한 태도로 더 수행에 정진하도록 이렇게 마음이 더 굳건해진 것 같습니다. 이어 남방불교 전통에 따라 15명의 대덕스님이 율장을 독송하며 청정 계단으로 인가를 공고히 하는 전통의식을 장시간 봉행했습니다. 남방불교 테라와다에서 계를 내리는 공간인 시마는 승단의 근본 토대로 비구계를 내리고 법을 전하는 공간입니다. 마하위하라 사원은 3년여 준비를 거쳐 인가법회를 봉행하고 본격적인 건립을 시작해 내년 완공 계획입니다. 이제 내년 재매는 여기에서 이제 완공되면 비구에게 출가를 좀 할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이 공간을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여기 이 부처님 말씀을 다룰 수 있는 그런 마하위하라 사원은 시마 건립이 남방불교 저변 확대와 안정적인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임승배입니다.